28. 아, 드디어 이제 병원 가면 만 28을 지켜요, 이제. 내년, 네, 2020년이 돼요. 아직 전 2년이나 남았다. 맞아? 그치? 언제 이렇게 됐을까?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으로 따졌기 때문에 아직 서른 되려면 2년 남았어요. 제 생일이 12월 31일이어가지고 지금 만 27살이거든요. 전 아직 만 27살입니다. 서른을 맞이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만으로 쳐야 된다니까요. 그게 더 추석까지 내년 돼도 28년 해외 가는 거나 금방 하잖아요. 사실 복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보시고 대교 쪽에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못 바꿔인 척해요?